문화학원과 함께하는 영국 케임브리지 종합예술학교 CSPP에서 진행하는 영국 아트 앤 디자인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포트폴리오와 영어 걱정 없이 영국 아트스쿨 쉽게 진학하기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저는 CSPP의 졸업생이자 현재 CSPP의 동북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고아라입니다. 세계 명문 예술대를 합격할 수 있는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이 저희 CSPP 학교를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CSPPA는 Cambridge School of Visual Performing Arts의 약자로 케임브리지 종합예술학교라고 명칭합니다. 1985년에 개교했고요. 영국의 톱 예술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국의 넘버원 잡지사인 엘르,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바자 같은 세계적인 잡지사와 유일하게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예술학교이기도 한데요. 위치는 케임브리지에서 런던에서 기차로 45분 거리에 있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이 있는 케임브리지 도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 16세 이상부터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친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준비하는 대학 예비 과정부터 석사, 대학원 예비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공의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CSPP의 많은 장점 중 딱 9가지만 간략히 추려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CSPP 학교가 세계적으로 가장 학구적인 도시인 한 곳인 케임브리지에 위치했다는 큰 장점인데요. 실제로 저희 CSPP 학생들은 파운데이션 학생들부터도 파운데이션 하면 예비 과정, 대학 예비 과정을 하는 학생들인데요. 매년 케임브리지 대학생들하고 교류해서 콜라보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학생들하고 케임브리지 학생들하고 교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케임브리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 디자인 회사나 애플의 AI 연구 센터라든지 다양한 글로벌 디자인 회사들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과도 종종 콜라보를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산업을 미리 경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도보로 한 15분에서 20분 내외에 거리에 기숙사와 교육관이 있고 또 케임브리지 시내 중심에 있고 또 런던을 다녀올 기차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이 아주 학교랑 가까운 여러 가지 위치적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또 무엇보다도 시내하고 아주 가깝고 티칭 건물하고 가까이 있는 이 학교 기숙사가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된다라는 또 특혜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무엇보다도 예술하는 학생들에게 최적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저희 CSPP의 시설인데요. 최신식 시설로 특히나 미술 디자인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개별 작업 스페이스를 보장해주고 포트폴리오 제작 시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는 이제 프린팅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재료들도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매일매일 12시간 이상 개방되어 있는 스튜디오나 연습실, 그래서 최신식 건물에서 최신식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아주 큰 장점이고요. 영국 내에서는 이렇게 아주 좋은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학교로서는 예술학교로는 손꼽힙니다. 또한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큰 CSPP의 장점은 유능한 현직 아티스트랑 디자이너, 예술가에게 소수의 정예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교육 방식인데요. 그 세미나 초반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저희 CSPP 학생들은 1대1로 교수님과 튜토리얼 수업을 매주 10시간 이상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튜토리얼로 인해서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춘 포트폴리오 제작이나 오디션, 인터뷰를 준비시키는데요. 대학의 입시가 매번 바뀌고 대학의 리서치나 학과에 대한 이제 정보를 알기 위해서 또는 미리 이제 산업을 알기 위해서 저희 교수진, 현직 아티스트나 디자이너 또는 예술가,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저희 교수님들의 아주 그 정보가 학생들에게는 정말 많은 유용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러한 내용을 2020년 9월 드라마 파운데이션 작년에 입학한 현재 재학생이 김문정 학생이라고 작년 코로나로 영국이 봉쇄가 되었어도 사실은 이제 봉쇄가 되어서
되어서 이제 전면 온라인 수업 전환 등으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는데요. 학생이 이제 CSPP 교사분들이 별도의 방을 마련해서 1대1 과외를 지원해 주시는 등 너무 헌신적인 서포트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었어요. 그리고 CSPP에는 실제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교사진이 영국 또는 해외연합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입니다. 아티스트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예술 산업의 인적 네트워크와 또 다양한 콜라보를 할 기회를 제공받는데요. 저희 교수님 같은 교장님 같은 경우는 뭐 RC UAL에서 17년 경력을 티칭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실제로 현직 포토그래퍼이시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뭐 RCA, UCL, 케임브리지 대학 등 이제 세계 명문 예술대 졸업자이자 이제 교수님이셨던 또 지금 현직 예술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또 자기의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1대1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큰 장점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또 교수진 분들이 이렇게 화려한 프로필을 갖고 계시지만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열정을 갖고 있고 국제 학생들에게 이제 소수정의 반이다 보니까 굉장히 한명한 명에게 심혈을 많이 기울여 주셔서 학생들이 단순히 그냥 대학만 잘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에 나갈 때는 잘 발판이 되도록 정말 많은 노하우들을 제공해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저희 CSPP에서는 전교생들에게 세계적인 디자인 후원에 졸업 전시와 패션쇼를 무료로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크리에이티브 산업에 미리 두각을 낼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사립학교에 또 공정한 심사평가에 대한 증빙을 위해 사립학교라고 하면 성적을 너무 쉽게 주는 게 아니냐, 너무 공정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UAL이나 파머스 대학과 같은 세계 탑 대학의 인증 평가 기준을 가지고 와서 인증한 학위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이제 CSPPA와 파트너를 맺고 있는 헐스트라는 회사 를 비롯해서 이제 다양한 회사에서 이제 실무 경험을 할수 있는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학생들을 뽑아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100% 장학 지원을 해주기도 해요. 이 위와 같은 장점들을 통틀어서 이제 가장 또큰 장점이기도 한 학생들이 CSPPA 졸업생들의 92% 이상이 학교에 만족한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National Student Survey라고 영국 선물 조사 자료에 위해서 이제 발표된 내용이고 뭐 골드스미스나 UAL이나 인스티튜트 뭐 마랑거니 같은 아주 유명한 대학들 이 대학들의 학생 만족도에 비해서 CSPPA는 정말 월등히 높은 학생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너무 유능한 교수님들하고 가까이서 티칭을 배울 수 있는 1대1로 배울 수 있고 그분의 이제 네트워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제 만족도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학생들에게 가장 취약한 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제 저희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국 유학에서 가장 취약점이 영어인데요. 이 영어 향상을 위해서 저희 CSPP에서는 무료로 영어 수업이 매일 1시간씩 들어가 있고요. 전문 어학팀의 지도 아래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 영어 수업은 단순히 일상 회화를 배우는 이 어학 연수와는 좀 차별화되어 있고요. 학구적인 영어를 쓰는 뭐 에세이나 논문을 쓰는 뭐 스킬, 뭐 프레젠테이션, 인터뷰 등에 활용될 아카데믹 영어를 배우는 전문 영어 수업입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미술 및 공연 실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학 연구에 앞서서 뭐 리서치나 예술의 역사 미술의 뭐 이론, 연기 이론 이런 다양한 이론 수업들도 일주일에 3시간 이상 CSPP 모든 과정에 제공하고 있어서 뭐 컨텍스추얼 스터디라든지 비주얼 스터디 이런 뭐 뮤직 디오리, 뮤지컬 디오리, 뭐 드라마 디오리 이런 여러 가지 이론 수업이 있기 때문에 학생의 영어 실력이 단기에 또 빠르게 향상될 수 있도록 이제 다양한 이제 수업이 제공되고 있고요. 네, 이러한 CSPP의 우수한 교육은 지난 35년간 이 아트앤 디자인 세계 랭킹 2위의 UAL 80% 이상이 합격시키는 이제 쾌거를 이루고 있고 CSPP 파운데이션 과정 학생의 91%가 영국, 미국,
10위권에 있는 미대를 합격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순위가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특별히 또 이제 한국 학생 CSPP 아트 파운데이션 과정을 마치고 CSPP 학부 그래픽 디자인 전공을 졸업한 이제 기루정이라는 저희 학생 졸업생은 치치코코라는 자기의 브랜드를 론칭하고 이제 2021년 9월 올해 세계 랭킹 1위인 RCA 대학원의 과정에 합격을 했습니다. 우정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CSPP 졸업생 중에는 뭐 세계 명문 미대나 뭐 음대나 뭐 연기 관련 드라마 스쿨이나 그렇게 진학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그 학생들이 자기 브랜드를 론칭하거나 세계적인 수준의 뭐 디올이나 이런 유명한 회사에 취직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도 저희 CSPP는 세계적인 글로벌 아티스트 또는 크리에이터가 될 인재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국내 내신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학생의 영어 실력과 그리고 포트폴리오 또는 오디션의 심사로 학생의 숨어있는 잠재력을 확인하여 다양한 자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종로 유학원 상담 매니저님 분들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이만 오늘 준비한 세미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